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늘 펴낸 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가 많으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조근호 기자입니다.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새 책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대선 출마를 굳힌 듯한 발언이 곳곳에 등장합니다. 안 원장은 먼저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. 안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습니다. 오히려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라며 기성 정치권에 나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안 원장은 다만 제가 생각을 밝혔는데 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지는 않았습니다. 안 원장은 특히 이 책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과 힘을 모아 나가고 싶다고 말해 앞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안 원장 측에 유민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강연 또는 출판 기념회, 기자 간담회 등을 놓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접촉을 확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.